대국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정부와 경기도가 탈북민 단체 대량 살포 지속하는 것 관련해서 강력 차단하고 있는데 결국은 탈북민 단체가 이런 대량 살포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탈북민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풍선 한 개당 뭐 150만 원까지 뒷돈 받는 업체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국 단체로 알려진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MD 레드인데 비정부기금이긴 하지만 국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4년 동안 무려 1,100만 달러가 넘는 135억 원에 육박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칼 오시먼 회장이 12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효과적인 정부 유입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에 지원하지 않는다.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인지에 대한 이름의 판단을 더해서 본인 단체를 위한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비단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의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이 결국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상황들이 안타깝다는 점입니다. 데일리 NK, 바로 올해 건강이상설 오보 사태의 진원지 아닙니까? 무려 40만 달러, 4억 8천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더라고요. NED 같은 경우는 국무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용이 다 제일 세웠지만 실제 국무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 한 해당 300만 달러 지원이 되다가 재정 악화로 3년간 중단됐다가 다시 2016년에 지원이 될 때 탈북자 단체가 뭐라고 했냐면요. 환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대북 전단 살포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실상 미 국무부와 그리고 또 이제 NED 같은 단체에서 그 목적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북한 인권을 위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혀 이 가운데서 통일부의 역할이든 외교 당국의 역할이든 저는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탈북민이 설립한 각 단체들의 동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의혹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언론에서 지난 5일에는 탈북자 출신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이시죠. 지성우 의원이 지난 3월까지 대표로 있었던 탈북단체 나우가 지난해 후원금 10억 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 총액과 차이가 있고 기부금 4분의 6도 통일부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고요. 심지어 뭐 탈북인들이 만든 예술단 행사비를 회장이 개인이 챙겨서 통일부가 감사 들어간 사례도 있고요. 탈북자 구출해야 되는데 쓰겠다는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 돈 수천만 원 빼낸 탈북 단체가 적발되기도 했고 관련해서 지금 항소심 징역 1년 형량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단살포 의혹은 불법입니다. 이번 전단살포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수사 의뢰 조치와 더불어서 통일부 등록 고비를 취소하는 절차를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무감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파악될 결과물들은 우리 외교부에서 같이 이제 공유가 되어야 하고 또 외교적 차원에서 정말 우리 우방의 나름의 설립 취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고 심지어 남남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측면까지 충분히 알려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파악을 해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 미측하고 얘기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 자체에 이러한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현황과 정확히 그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거나 또는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황의 파악의 책임은 우리 정부와 또 그것을 알려낼 책임 우리 외교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